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은 뱀딸기 촬영하려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뱀딸기가 이렇게 좀 달린 것도 있고요. 이제 좀 올라오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입에 감싸 있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귀엽죠? 작아서 아직 귀여운데요. 제가 산에 올라오면서 좀 지쳐서 한몇개 먹어봤는데 맛은 그다지 없습니다. 단맛이 없어요, 단맛이. 그리고 작은 알갱이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느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먹는 김이 안 좋아요. 이 뱀딸기는 독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독성은 전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매우 드물게 알레르기에 나타나다고 합니다. 뱀딸기 보여드리려고 두개 따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확대를 하면 이렇게 좀 작은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확대를 해도 좀 작네요. 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물기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맛은 없다는 거. 단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기는 상당히 많아요. 이 물기는 많아서 갈증에서는 좀 되는데 맛은 없어요. 이 뱀딸기는 장미과에 속하는 열애살이 풀로 이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렇게 풀밭과 논두렁 등 습지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뱀딸기의 이름의 유래는 이 뱀이 자주 다니는 길에서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과 이 뱀이 먹는 딸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한방에서는 잎과 줄기 말린 전초를 삼해 또는 짐해라 하고 해열, 해독, 인후염, 기관지염에 사용하고 이 벌레 물린 데나 뱀 물린 데 그리고 종기에 생뿔을 찧어서 붙였습니다. 다른 효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뱀딸기는 만병통치약으로 이용되는 약재인데요. 성분과 약리작용을 살펴보면 뱀딸기 속에는 니놀렌산이 주성분이고 스테롤과 알코올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임상 실험 결과 면역력 향상, 항암작용, 디프테리아와 세균성 이질, 급성 충수염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임상 실험 중에 속 울렁거림, 구토, 상부포 불쾌감, 발작성 복통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뱀딸기 성분 중 주목해야 할 성분이 리놀렌산인데요. 이 리놀렌산은 오메가3의 일종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 세포 보호, 두뇌 활동 촉진, 치매 예방, 항염증, 우울증 감소 등 효능이 있습니다. 이 니놀렌산은 혈액 내에 들어있는 응어리진 지방을 녹여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성분으로 막힌 혈관을 뚫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혀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심장병 등은 여러 심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뱀딸기가 항암 성분이 밝혀지면서 모든 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울대 정가진 교수에 따르면 복수암에 걸린 쥐는 80%가 25일 이내에 사망했으나 뱀딸기 열매 추출물을 투여한 쥐는 20%만이 사망했고 이암 조직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치료를 하지 않는 쥐의 암 조직은 20일 동안에 0.3g으로 커진 데 비해 뱀딸기 추출물을 투여한 쥐의 암 조직은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0.1g을 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초기 염증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를 조사한 결과 뱀딸기 추출물을 추사한 쥐는 이 대식세포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뱀딸기가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 증가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종양에는 뱀딸기 전초 10에서 40g을 깨끗이 씻어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좋습니다. 뱀딸기는 피부병이나 탈모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치료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시삼촌 어른께서 낚시를 하시다가 다리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붓고 상태가 아주 심하셨는데 뱀딸기를 지지어 바르시고 나으셨다고 합니다. 실화라고 글을 남기셨네요. 이 다른 사례자분은 딸 손주가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뱀딸기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삶아 그 물로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아토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주위에서 한방 치료하라고 권하는 바람에 끝까지 치료를 못하고 도중 그만두었는데 이 아토피가 더 심해져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을 들으셔야죠. 다른 분들도 이 아토피 치료 사례를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뱀딸기 전초를 달여 목욕을 시켰더니 아이가 재발도 안 되고 깨끗하게 다 나왔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도 추천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 뱀딸기는 아토피뿐만 아니라 여드름, 대상포진, 일반 피부염, 무좀, 치질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뱀딸기 추출물은 피부질환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점 조성물로 특허도 받았으며, 실제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에서는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용 조성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전초를 푹 다려서 목욕할 때 머리까지 감으면 탈모에도 아주 좋겠네요. 사용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뱀딸기를 약용으로 채취할 때는 열매가 붉게 익었을 때 뿌리와 줄기, 잎사귀까지 한꺼번에 뽑아서 응달이 말렸다가 사용하고, 외용제로 사용할 때는 아무 때나 채취하면 됩니다. 차로 이용하실 때는 잘 말려진 뱀딸기 20에서 30g에 물 2리터를 넣고 끓여주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물이 반 정도로 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차는 하루 2, 3회 응용하시면 됩니다. 체질에 맞게 더 쓰셔도 되고 좀 줄여주셔도 되죠. 이상 요즘 산에 많이 보이는 뱀딸기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이 뱀딸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에 몸이 차거나 허약 체질,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기운이 빠지거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